네, 안녕하세요. 세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용혜인입니다. 오늘 세진보연합은 민생 최우선의 선거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설 다들 걱정 없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물가에 차례 지낼 사과 한 알도 선뜻 사기 어려운 명절이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물이 새는 집에서 새해를 맞이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걱정 없이 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극화와 고금리로 실패가 두려워서 꿈을 포기하는 절망, 소아과를 찾아 헤매고 간병비부터 걱정하는 참담함을 획기적인 민생정책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 대담에도 그리고 오늘로 11번째인 민생토론회에서도 뚜렷한 민생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무조건 규제를 풀고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된다며 철진한 시장 만능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로 국민에 답한다던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지대는 세 달 동안 국민 갈라치기와 이합집산에만 몰두할 뿐 그 처음과 끝 어디에서도 민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진보연합은 5대 민생 분야의 세진보연합은 5대 민생 분야와 정책으로 이 잔인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사과 정도는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나라,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주치의를 찾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공평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새진보연합은 오늘 발표하는 정책들을 그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선언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진보진영과 함께 일상 곳곳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상균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열린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단장님, 그리고 신지혜 대변인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생 분야 개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국가 책임 주치의를, 청년에겐 첫 출발 기본소득을.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오준호입니다. 오늘 새진보연합은 민생 분야 개혁과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희 민생개혁의 방향은 이러합니다. 각자 도생의 나라를 넘어 모두의 대한민국으로. 모두의 대한민국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면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삶은 불안한 각자 도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국가는 의료, 주거, 교통, 금융, 소득, 안전 같은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진보연합은 5대 핵심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와 국민 간병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둘,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첫 출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셋, 토지 배당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를 늘리겠습니다. 넷, 고물가 시대 모두의 티켓과 모두의 통신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 소상공인 재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로 소아과 오픈런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를 맡는 국가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치의는 어린이의 신체,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방문 진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아의 경우에는 재활치료가 가능한 주치의를 제공합니다. 수술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지역 거점 어린이 병원과 연계하여 주치의가 직접 치료에 참여합니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4조 원의 일부만으로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치의 제도는 소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는 대책이자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새진보연합은 궁극적으로 온 국민 주치의 제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국민 간병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낮춰서 간병 살인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과 별도로 전 국민이 가입하는 간병비 보험을 신설하고 간병비 보험으로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경증 입원 환자를 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첫 출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세습 사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과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도움으로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에 일자리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들어서는 청년이 공평한 첫 출발 기회를 가지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21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이 첫 출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첫 출발 기본소득을 21세가 된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예산은 연간 3조 원 정도입니다. 청년들은 이 돈을 구직, 학업, 봉사, 정치 참여 등 다양한 각자의 미래 기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출발 기본소득의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서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에 진출하도록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하고 그 관련 예산을 GDP 대비 1%까지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68%로 스웨덴의 1%나 캐나다의 0.9%보다 낮습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 정책으로 토지 배당을 지급하고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체제인 부동산 보유세 체제를 재산세와 토지세 체제로 개편하고 토지세의 세수는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용해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이미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 배당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1인당 월 10만 원씩 토지 배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토지 배당은 무주택자 포함 국민 80%가 순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주거수당입니다. 한편 중산층에게도 매력적인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분양 전환은 줄이고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복도형이 아닌 계단형 임대주택을 늘려서 사생활 보호와 쾌적함도 늘리겠습니다. 주택 분양에서는 공공개발 토지임대부 주택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적정한 가격과 질적 만족감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되팔 때는 공공이 사들이는 조건으로 분양하여 과도한 매매 차익 발생을 막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상가, 산업단지, 보육시설 등도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금융 분야 정책으로 소상공인 재생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 부채가 시한폭탄만큼 위험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 출발 기금이라는 자영업자 부채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많은 소상공인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업체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빼는 등 범위가 좁고 기금을 이용하면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세진보연합은 금융은 복지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 소상공인 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소상공인 재생기금은 윤석열 정부 새 출발 기금보다 채무 조정을 완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겠습니다. 기금액은 자영업자 대출액 약 1000조 원의 5%에 해당하는 50조 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 재원의 일부는 은행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세수로 충당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물가 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모두의 티켓 그리고 모두의 통신을 제공하겠습니다. 4G,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켜 전국 어디든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역무란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통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의 의무로 지정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초고속인터넷은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도 보편적 통신수단이니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킵시다. 이동통신을 보편적 역무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많이 써야 싼 요금제를 제공받고 적게 쓰면 비싼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개선해서 일정량 데이터는 누구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요금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에게 모두의 티켓 곧 연간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이용자는 다음 해 150회 이용 횟수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모두의 티켓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특정 지역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에 비해서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일 유인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해서 진행하는 민생 토론회는 민생은 포장지뿐이고 정작 알맹이는 대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생은 가짜 민생입니다. 새진보연합은 가짜 민생 말고 진짜 민생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세습사회, 거주 지역에 따라 존엄에 필요한 서비스가 불평등한 차별사회를 끝내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나라 넘어 모두의 대한민국으로 새진보연합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녹색정의당 원내대표직을 사임하였음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심판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뜨거운 민심에 야권이 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헌납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는 연대, 야권의 강력한 연합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녹색정의당은 진보 대표정당으로서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녹색정의당은 녹색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한계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강력한 연합정치의 추진도
원내대표직 수행도 어렵다고 판단 원내대표직을 사면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마 선언문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노웅래가 마포가 민주당 승리의 필승 카드입니다. 저는 2004년 17대 초선 이래 20여 년 동안 민생 제1의 민주당 정신으로 다섯 번 선거에서 네 번 승리를 했습니다. 마포갑을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아성, 민주당의 1번지로 만들었습니다. 마포갑은 한석이 결코 한석이 아닙니다. 마포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강벨트의 승리, 서울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포가 강북의 강남, 마영성이 되면서 교통이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보수 성향 유권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마포가 본선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포는 윤석열 심판 지지층을 포함하고 마포 발전을 기대하는 일반 유권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저 노웅래가 본선 필승 카드라고 확신합니다. 저 노웅래는 오로지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개파 정치나 진영, 이념의 정치 해오지 않았습니다. 마포를 강북의 강남, 마영송의 으뜸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결과입니다. 마포 주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친환경 경의선 숲길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토지 임대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의선 철로를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50년 무상임대를 쟁취한 결과입니다. 마포는 이제 서울 강북권의 중심 거점,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 마포 주민과 함께 힘을 합친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마포 발전이 멈춰서지 않도록 힘 있는 큰일꾼 노웅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노웅래는 약자의 편에 선 의정활동을 실천해왔습니다. 2012년 국내 최대 할인점 이마트의 노조 탄압과 부당 노동행위에 맞서서 1만여 건의 내부 문건을 폭로해서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1만 2천 명의 정규직화을 해냈습니다. 대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를 막는 하도급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KT 아연전화국 화재 당시에는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등 중재자 역할에 앞장섰습니다. 통신재난 최초로 소상공인 피해자 1만 2천 명이 1인당 최대 120만 원 총 70억 원의 보상받는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학에서 절대적 을을 위치해 있는 학생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학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법, 성범죄 교수 송방망이 처벌 방지법 등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서 발의했습니다. 실종아동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실종아동법 3법을 발의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숨어서 인슐린 셀프 주사를 놓는 소아 당뇨 환우들이 열악한 환경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보건법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청년 추천 보조금, 선거 출마 연령 하향 등을 담은 청년 정치 부스터 3법, 정치자금법, 공선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저 노웅래는 특히
누구보다 많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임기 중에 총 34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11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21대 국회 임기 중 총 108건을 대표 발의해 4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율이 40%에 이릅니다.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에 국회개원 75주년 기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최고위원 민주연구원장으로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2020년 8월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당의 민생정치 노선을 이끌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당의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고 다듬는 데 총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정치 입문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당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노웅래입니다. 마포 발전의 성과가 분명한 사람, 멈춤 없는 마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 노웅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무도한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주권자의 준엄한 한 표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행사해 주십시오. 약자의 편에선 의정활동과 수백 건의 대표 발의 법안 통과로 소신과 실력이 검증된 노웅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마포를 마영성의 으뜸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 약자의 편에선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힘있는 큰일꾼 노웅래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혜미입니다. 해동운수 정승호에 대한 엄중처벌만이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죽음을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내일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탄압으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해동운수 사장 정승호의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고 방영환 열사 택시노동자의 분신 직후 해성운수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감독에 착수하였고 12월 25일까지 12월 5일까지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5개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이를 시정 지시하였으나 해성운수는 이행을 거부했고 여전히 방영환 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상복을 벗지 못하는 유가족들만 남아 있습니다. 해성운수와 모회사인 동운그룹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고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의로운 노동자가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적인 일을 함께 책임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승호 사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비극은 또다시 그리고 반복되어 벌어질 것입니다. 자본이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를 위해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고 방영환 열사의 뜻인 택시 완전 월급제 실현과 택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오전 브리핑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가 공무원 인재 개발원 유튜브가 윤석열 찬양 채널입니까?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인재교육TV에 게시된 영상이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윤통의 분노 등을 제목으로 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과 전혀 무관한 온통 윤석열 대통령 찬양 일색인 영상들이 게시된 것입니다. 해당 영상들은 주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해설해주는 그야말로 윤심동체 말들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국가 공무원의 무슨 소양과 교육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심지어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썸네일마저 거의 동일한 형태로 김채환의 시사이다라는 김채환 원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영상을 복붙해서 개인 유튜브에도 올린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제작한 영상이 어떻게 개인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박제됐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공적 업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개인 유튜브 운영에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당초 김채환 원장은 가짜뉴스를 생산, 배포하던 나쁜 유튜버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김채환 원장이 임명됐을 때부터 인재개발원이 김 원장의 극우 주장 설파 채널로 악용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김 원장을 내정하며 대통령실은 공무원을 상대로 재교육하는 곳이라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을 찾았고 합당하다고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찬양 일색 영상 업로드, 개인 유튜브 채널의 복붙 영상 게재,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윤 대통령 찬양 채널이 아닙니다. 이 사태에 인재개발원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실체에 확인된 쿠팡 블랙리스트,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이 입수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파일 제목은 PNG 리스트, 외교적 영어로 깊이 인물을 뜻하는 단어로 추정됩니다. 파일에는 대구센터 등 암호인 듯한 표기들과 사유 등이 적혀 있고 무려 16,450명의 이름이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파일이 블랙리스트이고 이 문서가 채용 거부의 근거가 됐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선별하여 심지어 채용 거부까지 일삼아 온 것입니까? 과로사로 사망한 쿠팡에서 처음 인정된 산재 사망 사고 당사자인 노동자 장덕준 씨는 쿠팡에서 일하면서도 블랙에 올라갈까 봐 수차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업체 심기 건드리면 블랙에 올라 일을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의심이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문서 실체로 밝혀진 것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문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은폐하려고 암호를 쓴 것 아닙니까?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면 쿠팡은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악행을 자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쿠팡 위법 행위 근로감독을 시행하십시오. 수년간 의혹으로 머무르던 것이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로 나왔으니 블랙리스트 근로감독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사용자 불법 행위 엄단하겠다던 노동부 쿠팡 블랙리스트부터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입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쉽고 서운한 마음은 지금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저의 정치 역정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정치 지형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이후 저의 하루하루는 투쟁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저 평탄하기만 했던 초재선 시절을 달리 저의 정치 일상은 격동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격동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상처는 저에게 아직 채 아물지 않은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해야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백의 종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심정 가눌 길이 없지만 이제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 주신 한동훈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전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서지만 이번 총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미늘카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승리의 한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멈추지만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 당 승리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부디 우리 강서 지역에서도 이기는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공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강서에 뿌리 내린 김성태의 정치가 우리 당 후보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중단 없는 마곡 개발, 방화동 금폐장 이전, 임대주택 삶의 질 개선을 위시해 저 김성태가 힘써온 지역사업은 우리 당의 새로운 후보가 잘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이제 물러서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또 백의종군의 길을 택하지만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019년 이른바 KT 사건 당시 일화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2심 재판이 한참 진행되던 중 가을 무렵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전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진솔한 사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만들어 씌우는 정치 보복 수사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저의 가정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에 저는 지금도 제 집사람과 그리고 딸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입니다. 온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해내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애로우는 아픔은 여전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울분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오로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선당포사의 자세로 제 갈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생존자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워낙 기자회견을 20분에 저희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정보다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송참사가 7월 15일 발생하고 벌써 세 번째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유가족, 생존자, 피해 당사자들과 충북 도민들은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어야만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고요.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는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관합동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지역에서 수없이 촉구를 했지만 충북도에서는 당연한 책무를 회피했고요. 그래서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노력 끝에 지난 1월 31일 1차 진상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국조실의 감찰 결과 역시 부실 조사였음이 밝혀졌고요. 분야별로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의문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것을 촉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첫 번째 인사한 말씀은 오늘 함께 도움 주신 도종환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그리고 생존자 협의회 대표들께서 오셨고요. 또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오송참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빠르게 실시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개월 전 2023년 7월 15일 오전 4시 10분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는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미호천에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6시 30분에 다시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는 미호천 교가 심각 단계에 도달했고 그리고 취약 구간에 주민 대피가 필요하고 또 응급 복구 조치를 매뉴얼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청주시 흥덕구청에 흥덕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6시 36분에 흥덕구청은 청주시청에 청주시청 하천과와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에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 또 이 내용은 도에 충북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시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인부 6명이 나와서 삽을 들고 대처하고 있을 뿐 도와 시에서 행복청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하거나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대처를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8시가 넘으면서 8시 3분에
제방뚝은 무너지고 그리고 미호강물은 범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은 8시 35분에 이미 일대 농경지와 그 다음에 지하 차도를 침수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시 40분에 지하 차도가 침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차량들이 갇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당국이 출동 명령을 내린 것은 8시 47분이고 경찰이 차량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9시 1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책임자들이 처벌돼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지금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유가족들과 그 다음에 생존자 25명의 이 엄청난 참사를 직접 겪고 경험하고 비통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분들은 어느 분 한 분도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에서 지금 추가로 조사하면서 과제로 나와 있는 것들 또 이따 자세히 말씀을 또 대책위 분들께서도 또 진상조사위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이 방기된 채 말단 공무원 몇 명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에서는 명단과 함께 의장실에 제출을 했고요. 야당이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면 여당도 함께 명단을 제출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촉구를 해주시고 또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여당은 이렇게 참사를 당한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국정조사에 협조하고 명단을 제출하고 또 이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5일 14분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요. 16분의 생존자분들, 그래서 이 피해 당사자들은 그날의 아픔, 그날의 현장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만이 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실 두 분의 피해 당사자들의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송 참사 유가족 발언인데요. 장성수님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송 참사 가족위원회 장성수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오송 참사의 주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참사 당일 미호강 임시대방이 완전 침수되기 전까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30분 이상 있었던 것으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골든타임에 충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등 재난대응 유관기관들이 제대로 된 소통만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년 행안위 국정감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화를 강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극한 호우가 예상되어 시장께서 비서실에 말하기를 본인은 퇴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이 침대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 그 밑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세가 남달랐던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고위공직자나 최고 책임자들이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 참사가 있는 49제 때의 모습입니다. 49제가 지난 직후 9월 4일에
그 당시 행정부 부지사인 이우정 지사의 이임식이 있었던 사진입니다.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책임자들의 행동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책임자들은 당당하고 유가족들은 항상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지자체와 정부 당국 고위 책임자들의 책임 방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여 꼬리 자르기를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태만이 오송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은 우리 유가족에게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사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자꾸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행복청장, 청주시장, 도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오송참사의 부실조사를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회는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오송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생존자협의회 대표님께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오송궁평 2 지하차도에는 국가도 지방정부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흙탕물을 마시며 각자 도생으로 수마와 싸워 빠져나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시간만 흘러서 해도 바뀌고 계절도 세 번째 바뀌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의 트라우마와 PTSD로 편두통약,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도 또 물어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과 후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었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참사 이후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지사가 말한 본인이 가도 달라질 게 있겠냐라는 말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초기 21명의 검사로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만 나왔을 뿐 단체장 소환은커녕 실무자 9명 중 2명밖에 구속기소 못 시키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유구무원하고 있고 검찰은 한웅차사인데 국회에서조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쟁으로 일삼고 계실 것입니까?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들과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회피, 은폐로 인해 진실에 온전히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참사의 본질을 밝히는 것만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 규명이 되어야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꼭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생존자 협의회 그리고 시민 대책 위원회와 함께 시민 진상 조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1월 31일 그 청주에서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1차 보고 내용을 발표해 주실 분은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팀장이신 최희천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조사위 진상규명팀장을 맡고 있는 최희천 박사입니다. 아시아안전교육진흥연구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은 조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사회적 참사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청주시와 충북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는 충북도 침수 우려 도로로 지정되었지만 예찰 활동도 없었고 청주시 여름철 재우려 지역 79개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참사 전날이었던 7월 14일 금광 홍수통제소는 미호총기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참사 당일인 7월 15일 새벽 4시에는 홍수경보를 그리고 2시간 후인 6시 34분에는 계획홍수의 도달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는 여러 기관과 부서에 전파되었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형식적 회의만을 하였고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되었는지는 지금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즉 참사 발생 두 달 전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합동훈련이 있었고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 선정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음에도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사 발생 2시간 전에 계획홍수위 도달경고가 흥덕구청에만 전파되었는데 청주시 내에서만 정보가 돌고 청주시는 이를 무시했던 경위와 이유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지하차도가 충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북도 관할이었던 묵방 지하차도는 청주시 재우려 지역 79개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청주시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사전 예찰이나 지역 내 피난 안내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부재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청주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에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충북도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고 도로 통제 기준도 충족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새벽에 홍수 경보가 발령된 4시 10분부터는 임시재방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임시재방은 최고 홍수위보다 13cm가 모자라서 원류되었기 때문에 만약 장비와 인력이 충분하게 지원되었다면 재방 붕괴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도 무산되었습니다. 임시재방의 높이도 법적 기준에 78cm 미치지 못하였고 미호청교 교각 또한 규정보다 낮게 축조되었으며 재방 철거의 문제도 확인하였습니다. 6개 교량이 운영 중인 그런 폭이 협소한 하천을 넓히지도 못했고 참사 현장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천사업 허가기관인 금광유역환경청 그리고 관리기관인 충북도와 시행자인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서도 지하차도 침수 시작까지는 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붕괴 전날과 붕괴 1시간 이내에는 119와 112 신고들이 있었음에도 모두 무시되었고 조치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20일 전에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5톤 화물차 화재가 있었는데 이때는 소방과 경찰이 모두 출동하여 진화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침수가 시작되고 나서 다른 진입하려는 여러 차량들의 진입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한 주체도 국가가 아니라 시민 운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번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참사였던 점이 모든 조사위원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조실 조사나 검찰 조사 등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도로 통제나 재방 붕괴 자체에 협소하게 추정했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 규명이 방해될 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책임과 시스템의 책임과 의사결정자의 책임들이 실무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관련 기관의 발표 자료들 또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참사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된 1차 보고서의 전문은 나누어드린 기자회견문의 QR코드를 보시면 되십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그 정부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조사 규탄 및 국회 국정조사의 촉구를 하는 그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는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선지연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기획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조사로는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1월 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참담했다.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도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간의 필수적인 소통 및 유기적 대응체계도 없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한 위험을 뻔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지하차도에 대해 예방조치나 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엄정한 관리 감독도 수해 예방도 하다못해 참사 당일 제방 붕괴 상황 전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것은 명확하다. 참사 후 전국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감찰 결과로는 결코 참사의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일선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끝나고 사회적 참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이후 3년 만에 똑같은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듯 말이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최고 책임자들이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조치, 대응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앞에서 진실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오송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우리 재규원회는 포기하지 않고 그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실시하라. 저희는 지금 여러 차례 이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외면했고 사법부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시간을 늦춰서 일선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마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가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그 모든 문제를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내용 있으면 질문을 받고 없으시면 예, 없으시면 여기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빈민당과 함께 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80여 명은
현재 노량진역 6교 위에서 5년째 농성을 하며 잘못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재검토 및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구시장 상인들이 구시장 부지 주차장 무단 점용 및 용역시설 관리비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4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선고 판결이 2월 15일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수협 측에 손을 들어준다면 생계터에 쫓겨난 상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관련해서 수협중앙회를 규탄하고 손배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발언을 네 분의 발언을 듣고 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언은 순서대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별도의 소개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 윤원주 구시장 상임 대표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47이라는 숫자들 우리 기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47,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액이 민사소송 47억이고요. 지난해 6월에 대우해양조선 470억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최종적으로 47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수협중앙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저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걸쳐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가 2년 전 2월에 파기환송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있었던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점유권에 대한 어떤 그런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저희 상인들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사용 수익했다. 적극적으로 점유를 배제를 했었다. 그리고 2016년 당시에 경비 용역, 용역 깡패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한 10억 이상의 그 사용된 금액을 저희한테 지금 청구를 한 아주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지난해 노란봉투법, 노조3법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너무 강자들한테 유리하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강자들만을 위한 법이다 해서 국회 통과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제2 요구를 해서 지금 무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4.19 혁명, 그다음에 이제 부마 항쟁,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세대들 또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역사가 이렇게 진전되어 왔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손해배상 지금 아마 가장 마지막에 지금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도 이 손해배상을 이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는 법이 분명히 저는 제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난 2011년도 쌍용자동차 그 사태 때 국군 기무사령부 또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사회의 근본을 흔든다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유혈 사태를 조장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손해배상액에 과압류를 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쌍용자동차 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를 경험했고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당연한 요구, 손해배상, 강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깨뜨리고, 예전에 창조 컨설팅,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저희 단체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나쁜 짓을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강자 편에 붙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 그 저 시민 노량진 수산시장 우리만 이제 마지막으로 겪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국회에서 계속 애를 좀 써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끝까지 투쟁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해결과 또 저희 생존권 보장 그리고 이 지금 수협중앙회가 이 청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오늘 기자분들한테 밝히는 바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보당 공동대표 이경민입니다. 그 앞서서 뭐 자료를 통해서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개발과 한 갈등 관련해서 한 4년 전에 수많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시장에 있는 곳을 현대화 개발을 해서 어찌 보면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시장 부지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 그 당시에 구시장에 있던 상인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손배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냈는데 지금 그 구시장 부지는 축구장과 야구장에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공터입니다. 그런 공터와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소중한 서울 시민들의 생계터를 이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손해배상 소송 청구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량진역 6교 위에서는 고령의 우리 수산시장, 구수산시장 상인들 80명이 4년째, 5년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 가장 장기적으로 농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노량진역에 있는 농성장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정치인들 지금 즉각 나서야 합니다. 지금 2만 5천 볼트 위 노량진역 6교 위에서 5년째 농성하고 있는 이 상인들은 지금 모든 지병과 고통을 호소하고 그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은 이 노량진 수산시장 이 상인들의 이런 고통과 그리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 각기 각층의 우리 시민들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있는 기자분들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수산시장에서 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상인입니다. 저희가 투쟁을 처음 시작한 지가 한 2015년도 9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는 이제 9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명도 소송을 10차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아침, 저녁으로 그 회사 직원들과 용역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와서 그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진짜 군사 작전은 방불케 하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됐었습니다. 이제 단전 단속까지 일어났고 이제 심지어는 저희 집이 집행부 13명한테 이제 그 집을 감주해 가지고 강제 경매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제 경매를 당했는데 그 1심에서 저희가 일부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반으로 벌금이 깎였는데 그 후로 강제 경매에서 저희 집이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입찰자가 한 20명 정도는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고 낙찰가로 이제 낙찰이 됐는데 3일 후에인가 2심이 있었거든요. 고등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100%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시 찾긴 찾았는데 하여튼 지금 이 한 10년 가까이 싸우다 보니까 지금 연료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참 그리고 지금 뭐 역전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노량진 역교 위에는 그 밑에가 2만 5천 볼트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다 이제 전기 수도도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 그냥 핫팩에만 의존해서 그 침낭 속에 이렇게 몇 개씩 넣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협 중앙회하고 몇 차례 면담을 했는데 지금 노량진 수산 주식회사는
자기네가 현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 중앙회는 손배소를 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 손배소 철회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80여 명의 상인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조항아 사무처장입니다. 길을 가시다 보면 아마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현판을 종종 보실 겁니다. 언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래유산 제도입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노량진 수산시장도 서울시가 정한 미래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보존하기는커녕 수협의 개발에 동조하였습니다. 결국 피와 땀으로 일궈온 구시장은 폭압적인 강제 철거에 신음하는 한이 서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수협의 깡패들은 정말 무자비했습니다.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과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여성 상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얼굴을 가격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수협의 폭력보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저도 당시에 상인들과 함께 그 폭력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곳, 덩치 큰 남자들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도 말로도 그 당시 상황을, 그 잔인하고 두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나세균 상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음에도 9년째 잘못된 현대화 사업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는 상인들은 현재 2만 5천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노량진 6교 위에서 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 6교 위에서조차 수협의 잔인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대포와 소화기를 상인들의 얼굴에 직접 살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동작경찰서는 반감만 했습니다. 그런 고령의 상인들에게 수협은 손해배상 청구금액 47억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서 벌어졌던 잔인한 폭력, 폭언, 인권 유린을 한 수협이 어떻게 상인들에게 47억이라는 돈을 배상하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인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수협 중앙에는 지금 당장 47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해 대화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47억 폭탄 손배소 철회 촉구 및 수협 중앙의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내일 수협 측이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청구한 47억 손해배소 관련 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수협 자본과 가진 자가 아닌 억울하게 쫓겨난 상인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잘못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바로잡고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투쟁을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인들은 수협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에 의해 수많은 폭행 속에서도 버티었으며 심지어 투쟁 과정에서 수협 직원의 폭행 트라우마로 나세균 구시장 상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갈등이 시작된 지 초기에만 해도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서울시장은 물론 수많은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이 상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갈등이 격화되자 하나둘씩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점유한 것에 대한 47억 손해배상을 상인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유는 상인들이 구시장에서 영업하던 기간에 주차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며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비용 청구라 합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수협 측의 손배소 이유는 잘못된 현대화 사업에 저항하는 상인들을 분열시키고 상인들의 단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가 기업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투쟁을 틀어막고 노조 파괴의 목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것입니다. 폭탄 손배소는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하기에 작년 말 국회에서는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구시장 상인들에 대한 손배소 또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9년 동안 생존의 터널을 잃어버린 채 싸우고 있는 수협 측에 구시장 상인들에게 47억 손배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상인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와 구시장 상인들은 상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수협 측의 손배소 청구를 강하게 규탄하며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내일 진행될 선고에 앞서 수협 자본의 편에 선 판결이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난 구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9년간 구 노량진 수산시장 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겪으면서 노량진역 6교에서 농성하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상인들에 대한 선배소에 인한 상인들의 저항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미 구시장 상인들은 수협 측의 선배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결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협중앙회는 구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금 당장 47억 손배소 청구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32억 폭탄 손배소 철회 및 수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진만 찍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수막 가까이에 참가자분들 서주시면 네,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게 서주시면요. 네, 구호를 외치는 건 안 돼서 주먹 불끈 하고 네,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주당 수석 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브리핑 두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승만 복권 운동은 제2의 4.19 혁명을 막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앞다퉈 건국전쟁 관람을 인증하며 이번 총선을 제2의 건국전쟁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싸늘한 설 민심에 국정운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는 못할 망정 난데없는 이승만 복권운동으로 또다시 대한민국을 2년 전쟁에 밀어넣고 있으니 한심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의 배경이 된 불의가 바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 부정부패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 탄핵 1호, 부정선거 1호, 4.19로 인한 국민 탄핵 1호의 독재자임을 애써 외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2의 건국전쟁은 헌법 정신에 맞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혼범도 장군 지우기, 백섬역 장군 동상 건립 등 불필요한 이념 전쟁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것으로도 모자랐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념보다 민생이라고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 뒤집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전 대통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켜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았고 6.25 전쟁 당시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심지어 녹음방송과 한강인도교 폭파로 시민들의 피란을 막았고 서울을 탈원하자 자신이 버리고 간 국민들에 대한 부역자 색출을 지시하는 등 전쟁기간 민간인 학살의 배후입니다. 아무리 총선 승리가 급하다고 해도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국민의 손에 쫓겨난 대통령을 내세워 국민을 편가르고 총선을 치르겠다니 국민의힘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국민에게 쫓겨난 독재자의 망령을 불러내 이념 전쟁 시즌2를 벌인다면 제2의 4.19 혁명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 심판 피하려고 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호도하는 적반하장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원색적으로 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이 야당을 악마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들을 매도하고 폄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과 난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운동권 청산만 읊어대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게 운동권 출신을 비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청년 시절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공동체와 대의를 위해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가 되어서도 인권과 정의 대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선배 정치 검찰들 밑에서 권력의 신여 노릇을 자처했던 것은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친일 청산을 막은 독재자를 찬양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젊음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바쳤던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를 평가할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말고 본인이 만들려는 미래를 말해보십시오. 또한 내로남불의 억지 주장과 허세는 당장 그만두고 늦었지만 휴대전화 비밀번호라도 밝히기 바랍니다. 국민의 심판을 비틀려는 정치공학적 궤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어떤 허세와 억지 주장을 펼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정부 여당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마 기자회견입니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좀 서시고요. 쭉 서시면 될 것 같아요. 균형 있게. 네. 균형을 좀 맞춰주시고. 네. 여기 옆에 서셔도 돼요.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예, 네, 우리. 예, 네. 거기도 서시고. 제 뒤로도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촬영 이쪽 오시. 네, 제 뒤로 오시고. 네. 키가 큽니다. 키 큰 분들은 뒤로 오셔도 되고. 균형이 좀 맞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출마를 하게 되는데 출마 선언문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중구 성동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중구 성동구을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실패했고 검찰을 앞세운 야당 탄압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민생과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나라, 윤석열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권력을 잡기 위한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영부인이 몰래 명품백을 받아 챙겨도, 주가 조작 의혹을 통해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특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저 박성준이 서울의 중심 중구 성동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구 성동구민 여러분, 지난 4년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장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늘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년 인류도시 중구 성동구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겠습니다. 박성준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기준 16억 원으로 올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2022년 9억 원이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최종적으로 12억 원까지 상향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가 기준을 16억 원으로 올려 중산층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둘째, 만 18세 이하 모든 아이들에 대해 월 50만 원의 자녀 성장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 숫자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성장수당을 지급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의 학원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편입시켜 학원비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지원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월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주거비용 부담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고금리와 전세 대란으로 대출 이자 비용과 월세 부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제율과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높여 더 많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경제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율을 완화해 주민 부담은 덜고 사업 진행 속도는 높이겠습니다. 현재 여러 논란이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징벌적 수준의 세율을 완화해 원활한 도심주택 공급과 주민의 세금 부담 경감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성동구에 품격을 높일 복합문화체육스퀘어를 조성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영장 하나 없는 중구, 밀집된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성동구, 이제 확 바꾸겠습니다. 복합문화체육스퀘어를 조성해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음껏 운동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박성준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중구와 성동구의 지도를 바꿔가겠습니다.
먼저 중구형 마을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모세혈관처럼 흐르는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중구 일대 고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을 신속하게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중구청 이전 재추진을 통해 신당역 일대 상권을 확 살리겠습니다. 성동구 21구역, 23구역, 금남시장 재개발 구역은 반드시 주민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금호 옥수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 노선 재추진을 통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성동의 생활권을 확장시키겠습니다. 한강공원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중학교 설립, 학원과 아동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중구 성동구민 여러분,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중구와 성동구가 직접 키운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박성준에게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인류도시 중구와 성동구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필승 카드 저 박성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화면에 맞추신 거구나. 이렇게만 나오신데 괜찮아요? 화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인류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이바지한 사람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를 추천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럼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 교수를 맡고 계신 김재왕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 서미화 비상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제가 먼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전장현에 대한 소개와 추천 취지를 설명드리고 김재왕 변호사님의 지지 발언을 듣고 마지막으로 서미화 위원님의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장애인의 시민권 쟁취를 위해 불복종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전장현을 추천한 이유는 전장현의 시민불복종운동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내고 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직접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여성과 흑인의 시민권 운동의 역사는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에 불복종했던 역사입니다. 불복종 운동은 다른 시민을 위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불복종 운동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논란과 불편함은 서열과 위계로 구분되어 질서가 짜여진 기득권 사회가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전장현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질서에 불복종하며 오랫동안 싸워오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출근길 장애인도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이어오면서 알려졌지만 전장현은 2006년
정식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갇혀 있다시피 살거나 혹은 감옥 같은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불행으로만 여겨질 수 있었던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전장현의 직접 행동을 통해 불평등이라는 올바른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덮치고 첫 사망자가 정신병동의 폐쇄병동에서 나왔을 때에도 전장현은 장애인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반대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모든 이들의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직접 행동에 대하여 일부 시민 여러분의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장현의 불복종 운동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의 견고한 장벽, 그리고 그 장벽을 오랫동안 방치해온 정치에 있습니다. 전장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갈라치기 한 책임 역시 정치에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전장현은 모든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장현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시민권이 한 걸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6년 온몸을 던져 한강대교를 기어가는 행동으로 지금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2009년 탈시설 당사자들과 함께 풍찬 노숙을 감행하며 탈시설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를 계기로 지금까지 싸워온 끝에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장현은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해 묵묵히 행동하고 끈질기게 저항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저 오늘도 안전히 일터에서 돌아오는 것이 평화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동하다 죽지 않고 그저 비장애인과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을 평화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곧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전장현을 추천하는 것은 2024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평화의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를 떠나 전장현의 불복종 운동이 장애인과 모든 시민의 권리를 향한 행동이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널리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조장하기보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요청드리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장현의 노벨 평화상 추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재왕 변호사님 지지 발언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의 발언 이어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 서울대 교수로 있고 변호사로 있는 김재왕입니다. 저는 사실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로스쿨에 들어갈 때 법학 적성 시험을 볼 때도 그랬고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사 시험을 볼 때도 시험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 제공이 가능했던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학교에 출근할 때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지원사 선생님과 학교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함께 제가 작성한 문서의 편집이라든지 뭐 문서 출판된 문서를 읽어준다든지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가 오랜 기간 장애인의 시민권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작년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전장년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시민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 운동의 결과는 지금 어디에선가 집안에 갇혀있던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나온 장애인이 또 다른 자기의 역량을 사회에 돌려주는 선순환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장년의 운동을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서울시 정부 이런 정치권은 전장년과 어서 대화의 자리에 나서서 전장년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부터 23년 6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각장애인 여성 섬야입니다. 저도 시각장애를 어릴 때부터 질병에 의한 시각장애를 가졌었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장애의 차별이나 억압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별반 다름없이 차별의 현장에서 아주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2001년부터 이동권 투쟁을 하면서 저는 비로소 이렇게 차량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권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 번호가 보이지 않고 누구도 지원해 주지 않고 돕지 않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2005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가 나오면서 지금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전장년의 이동권 투쟁으로 인해서 나온 이런 결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년의 투쟁을 보면서 정말 당사자로서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 특히 부당한 이 권력, 정부에 대한 저항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노벨평화상은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왔다시피 점잖게 도덕적으로 주어진 제도권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평등한 그리고 부조리한 또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저항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또 정말 부당한 권력과 저항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 그런 분들이 받아온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었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런 활동과 전장현의 활동은 너무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전장현이 지하철 평화적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서울교통공사, 경찰, 검찰 이런 공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지하철 시위만 하기도 전부터 전 시민에게 방송을 하면서 불법 시위니 불법 단체니 라고 하는,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상황을 정말 너무 침통하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하철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비장애 중심적인 장애인은 출근길에 나오면 비정상인 이 한국 사회를 반드시 바꿔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일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출근길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전장현은 노벨 평화상 후보 아니 시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노답 쿠팡이야말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합니다. 쿠팡이 16,450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 제한 등 불법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노답 기업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될 것을 애초에 인지한 듯 대구 1센터 등으로 사유를 암호화하여 블랙리스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새벽 4시에 퇴근한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노동자가 근무했던 곳이 바로 대구에 위치한 쿠팡 칠곡 물류센터입니다. 의도가 다분히 악질적입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나와 산재사고를 줄이고 노동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쿠팡의 연례행사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노동환경과 부당노동 행위에도 모자라 블랙리스트까지 만들고 있는 쿠팡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노동기업 딱지를 넘어 노답기업 딱지를 자초하고 있는 꼴입니다. 쿠팡에 대한 노동부의 즉각적인 감독을 촉구합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용 없이 철저하게 대처한다는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쿠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22대 총선 종로구 예비후보자 이종걸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저와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저에게 전화해 불출마를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출마한 종로에 모 후보가 단수 공천된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 또한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단수 공천은 그걸 바라는 분의 희망사항일진 몰라도 이재명 대표나 공심위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종로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초박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결코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경선을 통해 당원들과 종로 구민들의 선택을 받을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후보 선택권은 당원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종로 구민들과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판단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상대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지혜롭게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을 두고 올드보이 청산론과 친명대 비명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선거에 신구 세대 정치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계파 갈등만 부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불어민주당 공시민은 공정한 경선에 매진해 주시고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종걸은 더불어민주당이 원칙과 상식에 의거해 공정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기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민생 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을 지금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그리고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소상공인 공약은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과 임대료 그리고 에너지 비용 등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부위원장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이십니다. 공동위원장 이동주 의원님이십니다. 또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회장과 사단법인 자영인 소상공인 중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인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경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조금 늦으십니다. 한국차양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권오금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 소상공인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흥 회장님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방기영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님이신 김진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이승훈 대변인님 함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부위원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한 분 나오셨습니까?
부인님. 네. 제가 먼저 하게 되네. 예. 예. 좀 전에 소개받은 중소상공인 단체 중앙회 회장 정인대입니다. 오늘 발표 공약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첨언을 합니다. 자영업 대출 위험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가 넘었고 가계 대출은 2000조가 넘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다음에 몇 가지 방안을 자영업 부채 해결 대책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현재 한계 상황에 처한 대부업 이용자 등의 자영업자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비은행권 대출 및 대부업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부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채권 매입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권은 물론이고 비은행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IMF 위기 시 정부가 활용했던 자산유동화 증권 ABS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량 대출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장의 방법이고 중장기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부채 탕감, 부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강기호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8가지 민주당 공약은 4월달 총선 이후 꼭 당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8가지 담긴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과 뒤가 꼭꼭 맥히고 옆 좌우가 맥힌 그야말로 협곡에 처해 있는 3년 초과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8가지 대책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4월달 총선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크게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인 어디에 있느냐. 시장의 독과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개정해서 고가점화에 있는 시장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월 총선 이후에 꼭 민주당 의지로 실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4월 총선 이후에는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희망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소망을 키워갈 수 있는 그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진철입니다. 이번 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설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망원시장 상인들조차도 우울한 설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망원시장이 이럴진데 다른 시장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금사과, 금귤, 금딸기 이런 신조어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고물가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 소비 심리는 진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시장에 와서 설 제사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30만 원 갖고 택도 없었습니다. 이런 물가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예, 정부가 지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속히 이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을 과감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발표하는 공약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보다 더 심도 있고 혁신적인 공약이 발표되어야만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 권오금이라고 합니다. 제22대 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집 잘 읽어보았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인과 공인이 엄연히 엄격하게 많이 다릅니다. 이 모든 정책과 공약에 세부적으로 상인과 공인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소상공인이 느낄 때 민주당은 진심으로 소상공인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공약집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대변인 이승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봄은 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7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은 아직도 엄동설안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한파를 묵묵히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께 저희가 작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4월 10일 총선 때까지 저희가 많은 공약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그것을 총선 이후에 실행하여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봄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정책위 의장인 저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주 의원님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이 함께 나누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은 별도 백프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 미리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삼고와 경기 침체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은 1,050조 원을 넘어섰고 기준금리가 7배 상승하여 이자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중채무자가 178만에 이르고 다중채무자이면서 또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39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무려 1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대위 변제액이 무려 1조 5,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이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1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는 48.1로 지난 2022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의 92.5%가 올해 경영 환경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로 원자재비와 재료비는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데 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은 장사 자체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자를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소비 촉진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2023년에는 3,135억 원, 그리고 올해는 3천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 2,520억 원을 민주당의 주도로 반영을 했고, 또 조만간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매출을 확대를 해서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약 첫째입니다. 첫째,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를 해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 약관 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저금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부채액은 1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1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자를 감안하면 6년간 영업이익을 죄다 쏟아부어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서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 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상시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해놓고 파기한 임대료 분담제 도입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 시 퇴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등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소비자 편의는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 수익 등에 근거한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하고 영세 중소소상공인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 부담을 본사와 가맹점이 합리적 배분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셋째,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겠습니다. 코로나19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코로나 시기보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상시화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들의 모든 점포로 확대해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높은 철거비와 원상복구비용, 대출금 일시 상환으로 인해 폐업도 못하고 이자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습니다. 22년 기준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약 2,323만 원에 달하지만 폐업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하고
주유소, 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높은 업종은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습니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로 적시 폐업 후에 신속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마지막 고루인 노란우산 공제의 최소 납부 금액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경우에는 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를 적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째,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도입해서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유통시장과 소비 패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특화된 금융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금융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창업, 성장, 폐업, 재도전 등 생업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소상공인 내일채무공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라인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만큼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상생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거래 계약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 등의 변화로 소상공인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구인 구직 연계 강화, 지역 업종 직종별 인력 양성 사업 등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여덟째, 화재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서천시장 화재처럼 전통시장과 상점과의 큰 불이 발생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게 됩니다. 화재 공제에 가입했어도 보장 한도가 낮아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화재 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과와 화재에 취약한 골목 상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를 현실화하고 30.6%에 불과한 화재 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고와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도의하며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공영방송이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는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시청자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불공정 왜곡적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조된 정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MBC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인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하며 해당 녹취록에 대한 전문 입수 등 조작 여부 확인에 필수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발언을 보도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반복적인 오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전숙 씨가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MBC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고 특히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 부인했지만 MBC는 사과나 변명도 없이 마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 MBC의 최다 출자자로서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공명정대한 방송문화의 진흥, 공공복지 향상 및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심의 심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3일 MBC 뉴스데스크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5일부터 7,800톤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도쿄전력은 어제부터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접수도 시작했다고 말하자 뒷화면에는 죽은 물고기 떼 사진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정기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MBC 해당 보도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이며 오보입니다. 오염수 방류와 죽은 물고기 떼 사진은 아무런 인간관계 없음에도 왜 그런 자료 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주전전 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던 MBC PD 수첩이 저지른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별 가짜뉴스 오보 관련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MBC를 대상으로 진행한 총 56건, 2017년 2건, 2018년 14건, 2019년 5건, 2020년 11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20건의 오보를 심의한 결과 문제 없음의 심의 결과를 받은 것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MBC의 반복적인 오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MBC 방문진 방심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가짜뉴스와 오보로 공정성을 잃어버린 MBC는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방문진은 MBC의 공정성과 올바른 방송문화 정립을 위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방심위는 반복적인 오보를 반복하는 방송에는 가중처벌 제도를 도입하여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근사회는 맑은 공기가 공급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MBC를 비롯한 공영 방송들이 언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감시, 감독하고 채찍질할 때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끊임없이 감시하며 불공정한 방송을 자행하는 방송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국회 가방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교육의 장이 극우 유튜브 채널로 전락하는 것을 묵인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극우 유튜버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자신의 저질 영상들을 인재개발원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국가기관 유튜브를 극우 채널로 전락시켰습니다. 김 원장은 사인 시절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며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 실험했다 등의 저질 가짜뉴스를 퍼뜨려왔습니다. 빅데이터, 공공혁신 등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던 인재개발원 채널은 김 원장 취임 후 전쟁 선포 디데이, 윤통의 분노 등 극우 이념과 대통령 찬양 일색 영상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교육자료인 척 저질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다니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묵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채환 원장은 임명 당시 윤 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역사관과 명확한 안보관을 공무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공무원 교육의 장을 이런 저질 영상과 왜곡된 이념으로 오염시켜 극우 사관학교로 만든 장본인은 김 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왜곡된 역사관과 안보관을 내세우기 위해 김 원장의 극우 유튜버 같은 행보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 원장과 같은 막장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김 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인재개발원을 정상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민정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무도한 노동자 탄압에 맞서 녹색정의당과 양경규 의원이 한국옵티칼 공장 문 앞을 지킬 것입니다. 구미의 한 공장 옥상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하던 곳은 외국 기업인 한국옵티칼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혜택을 단물처럼 빨아먹으며 수많은 이득을 본 곳입니다. 공장의 불이 나 화재보상금도 두둑히 챙겼습니다. 불이 난 이후 평택의 쌍둥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지만 평택에 가서라도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터는 노동자에게 생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적 혜택을 받고 이득을 챙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 몰라라 하고 옥상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도리어 손해배상 청구라는 매서운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경찰은 벼랑 끝에 매달린 단 두 명의 노동자에게 16일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지키겠다고 우리나라 국민을 위협하는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있는 경찰입니까? 경찰은 공권력 투입 계획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노동자들을 지키는 정치가 실종된 지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녹색 정의당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녹색 정의당이 노동자들의 곁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16일 무도한 노동자 탄압에 앞서 녹색 정의당과 양경규 의원이 한국옵티칼 공장 문 앞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괜찮아. 오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입니다. 국민의힘 기본소득 반대 주장에 관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짜 점심 문제라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부터 해결하십시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또 기본소득 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을 두고 송원석 의원은 이제 출생아 전원에게 기본소득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미 모든 영세 영아 부모에게 100만 원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까?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부모수당 지급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모를 만큼 게으른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에도 명시된 기본소득을 그저 반대하기 위한 아무 말에 불과합니다. 특히 송원석 의원은 기본소득 반대 주장에 앞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부모수당은 육아를 조건으로 주니까 괜찮고 출생기본소득은 태어나서 한 일도 없는 출생아에게 주니까 안 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런 관점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사회를 무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은 마다하면서 일단 낳기만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니 출생률이 올라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짜 운운하며 기본소득 반대해봤자 복지를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불쌍한 사람에게 공짜 점심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관점만 들킬 뿐입니다. 복지 수혜계층을 낙인 찍는 관점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부터 성심성의껏 해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참 지겹게도 많이 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1호에 버젓이 적힌 기본소득부터 삭제해서 국민 기만을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입니다. 두 건의 논평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관련 논평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의식 과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열사 묘역을 찾은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됐다며 광주 시민의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비리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이며 특권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광주 시민의 숭고한 민주화 역정과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 열사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도 넘은 정신 승리를 멈추고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논평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사법 리스크 실체가 법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 대표는 또다시 법꾸라지처럼 회피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이번에도 10만 원도 안 되는 밥값이다, 먼지털이 수사다 하면서 어깃장을 놓으실 건가요? 김혜경 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옆에서 영향을 미칠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언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사법 리스크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 모든 증거가 윗선인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라면 사소한 의혹일지라도 국민 앞에 소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